기도 올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아버지께서 무한한 축복을 값없이 주시려고 사랑의 책을 주셨지만은 깨닫는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성지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고 예수님이 친히 와서 이루셨나이다. 이 밤도 에스겔서를 읽을 때에 예루살렘의 죄가 무엇이며 어떻게 죄를 씻어버리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우리 속에 죄가 꽉 찼사오니 이 죄를 벗기는 일에 동참하는 야곱의 남은 자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유태인들은 죄가 꽉 찼지만은 죄 없다고 했는데 저들의 눈은 보지 못한 소경이 되었나이다. 주여, 우리 눈을 밝혀 주시고 소경 안 되게 해 주시고 귀머거리 안 되게 해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볼 때에 내 자신이 찔려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여 회개하고 권침받는 남은 야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 3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중간쯤밖에 못했습니다. 3장 7절 봅시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자,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 네 백성은 내말안 들어. 그게 네가 말해도 안 듣는 거야. 그래서 바벨론에 보내서 죽여야 된다니까. 그부터 여러분은 듣고 사는 게 좋아요, 안 듣고 죽는 게 좋아요? 응? 듣고 산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죄를 벗기는 책이라니까요. 열심히 봅니까? 열심히 보셔. 죄를 꼭 벗겨야 되겠어? 그냥 밟고 다녀야 돼. 그렇게 때렸다 양심 먹고, 이 성경 이루는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된게 아니에요. 싫은 기도 이루는 때요. 연단 받아야 되거든요. 꼭 눈에 봐야만 역사가 아니고, 성경 본문이 역사라니까요. 알았어요? 그 성경 보면, 성경 보면 마음이 시원해요? 문제가 없어요? 남 살릴 마음 있어요? 그 옆에 사람 보면 쫓아내야 돼? 같이 앉아야 돼? 예? 나는 그걸 보면 못 참아. 벌써부터 자기 앞에 아무도 앉지 말라는 거야. 그게 성령이요, 악신이요? 기도는 막 해요. 귀신 받은 거요. 그냥 쫓아내 버렸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쫓겨납니다. 아니? 옆에 사람 꼭 안아주고 이렇게 손잡아야 되지. 저리 가, 저리 가. 넌 나하고 다르니까 하라는 거야. 그럼 니는 뭔데? 나보고 니는 용이 안 들린다. 용도 들렸다. 나보고 니라게. 그 대단한 악령이요. 응? 여러분도 나보고 니라 할수 있습니까? 한번 해봐. 보통 사람 아니에요. 뭐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성경에서 거울로 비춰서 차단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거울 비춰보니 나라는 존재는 뭐예요 도대체? 의인이요 죄인 계세요. 그래서 에스겔이가 이사야 말씀 받고 나서 죽으니 예레미야 세 번째 에스겔 다니엘은 잡혀가서 예언 받은 거요. 자, 에스겔이가 어느 왕 때에 이 계시를 받았죠? 1장에 봐요, 있잖아요. 응? 1장에. 응? 제30년, 그렇게 593년에 에스겔이 묵시를 받는데 시드기야 왕이 598년에 잡혀갔죠. 요약이면 606년이고. 그렇게 잡혀가서 5년 있다가 이 묵시를 받는다 그 말이죠. 그 1장에서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는데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 뭘 하시려고 에스겔을 불렀느냐? 예루살렘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본부를 봤는데 내 생물체가 나타났는데 북쪽에서 폭풍이 불어요. 폭풍이. 그 폭풍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반세같이 홍보석같이 심판의 주님이. 그래서 이 장에서 선지자가 할 일이 뭐냐? 예? 사생활이 아니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선지자예요. 그럼 여러분은 말세의 선지자죠. 사도는 아니죠.
사도는 지금 목회하는 게 사도들이요. 은혜시대 교회 사도고, 우리는 선지로 불려봤어요. 그 먼저 할 일이 뭐냐? 말씀을 들으래. 듣고 했죠? 그 말씀 들어놨어요. 자리삼 알았어요. 응? 자리삼은 아니죠? 어디 앉든지 말씀을 들으면 되지. 또 여기 못 와도 집에서 들으면 돼요. 하나님 꼭 교회가 들으라. 그럼 온 세계 사람 다 들어야 되는데, 어디든, 어디서든지 들으면 되지. 그 듣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까? 없어요. 부산서 되고, 대구도 돼요. 예? 그러나 중앙계단 사명자는 기둥으로 일하러 왔다, 이 말이요. 왜? 성가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이 예배란 말이요.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 보는 것이 아니에요. 드리는 게 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힘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 마음이 있어야 되지. 예수 없으면 예배가 안 돼요. 사탄이지. 그러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래. 예? 그 전할 때는 예수 마음 가지고 지내야 되지. 사탄이가 들렸는데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전도는 기뻐야 돼요. 즐거워야 되거든요. 내가 기쁨이 없는데 상대방 보고 이거 받아가면 그 사람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성신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일꾼이지 성신 아니고 악신은 대적자라요. 대적자. 그래서 담대하라. 그럼 2600년 전에 에스겔이라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은 기록할 때, 그때 기록할 때 종말을 기록해 미리 기록해 보여준다 이 말이요. 이제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근데 이 말씀 보니까 확실히 길이 나타나서요. 동방역사 제일 무장돼서요. 그 마귀가 달라붙어. 마귀가 대적한다니 밤낮으로 참소해. 하지 말라고. 예? 그래 큰 전쟁이요 지금요. 근데 그 사명에 따라 달라요. 사명이 크면 실은 더 크고 사명이 없으면 실은 없어요. 아주 살기 좋아. 지금 먹고 마시고 살기 좋다니까요. 아 살짝 오장 봐요. 편안하다 안전할 때 그냥 주님 재림인데 지금 세상은 편안 안전해요. 먹고 살기 좋아. 예? 아 자본주의 부자인데 뭐가 부족합니까? 먹고 살기 노화 돼갖고. 그러나 사명은 아니에요. 큰 고민과 걱정이에요.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드릴까 밤낮으로. 응?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일곱 명을 부어줘. 남종 여종에게. 아무나 아니요. 사명자만. 그 사명 무슨 악령을 부어줘. 악령을. 그 악령 부르면요. 말이 종돼가지고 예배 방해하는 거예요. 예배 방해. 예? 혹시 여러분 옆에 놓고 가면 좋아요 나빠요? 좋아? 그 성신 받았다. 그럼 여러분 옆에 누구든지 가도 좋아야 되지? 누구는 어지막하면 그 귀신이요. 알았어요? 3대 무장이 뭐요? 첫째 말씀이고 사랑, 능력인데 사랑은 예수 사랑이지 내 사랑이 아니요. 내가 사랑 주고 싶어도 없어서 못 줘요. 그 인간의 사랑은 한계점이 있어요. 한계점. 자기한테 맞으면 사랑하고 안 맞으면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예수는 그게 아니에요. 무한한 사랑이요. 끝이 없어. 아가페 사랑. 그럼 3장에서는 제목이 따라서요. 선지자가 받은 것이 뭐냐. 하나님이 맡겼어요. 네가 내 대신 이 말씀 받아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 하늘 밑에는 에스겔이 최고입니다. 예? 근데 땅에서는 최하야. 아무도 알아주진 않는 거예요. 예? 에스겔 말하면 예루살렘 모여듭니까? 안 모여들어요. 이사야가 예언하니까 하지 말라고. 톱을 켜 죽이고 예레미야도 세배 받으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대장 예수님 왔는데도 사람들이 예수를 무시한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났죠. 예? 그때도 역사할 수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서도 하나님이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연대 날짜가 69일이 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30살 되니까 69일이야. 예? 다니엘 9장에. 그 역사 때요.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마지막 때에 뭐가 되면 속히 이른다? 그때가 뭐냐 알아요? 그때가 뭔데요? 성령이 때요. 전삼년, 실현기, 5개월, 수정통치 전부 성령의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따라 하는 역사하시지 내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종은 주인과 관계가 돈독해야 돼요.
여러분 주인이 누구요? 삼위일체요. 예수님 맞지? 그럼 예수님이 시킨 대로 잘 따라가요? 아, 듣지도 않아? 힘든다고, 못한다고. 그 선악과 질이 있어서요, 순종 못해요. 내 마음도 할 때 많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기도해줘요. 택해놓고는 이 물건이 율법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니까 예수가 기도해서 신을 주고 나서 성신을 보내. 성신 받았어요? 성신이 내부 받아 대동그래. 예? 성령이 어떻게 생겼어? 팔각형이야? 좋은 성령이야? 성신은 나를 감동시켜야 돼. 그러면 설교 들을 때나 이 말씀 읽을 때 마음이 찔려야 돼. 양식이라니까요. 영적 양식. 그 밥 먹으면은 배가 불러요. 발이 불러요. 배가 불러. 그럼 살았다. 그 송장도 밥 먹어요. 그 요한도 거듭나야 성경 먹지. 거듭나면 성경에 아무 관계 없어요. 그저 그 책이지. 문학적인 책이야. 여러분 전 세계의 책상거리에 성경책 다 있어요. 그러나 문학 시집으로. 야, 성경 읽으면 좋긴 좋다, 뭔지 모르지만은, 학자들 다 성경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마음이 뜨겁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뜨겁고 눈물 퍽 쏟아져요? 아직 눈물 안 쏟아졌다고? 그건 예수군 아닌데, 예수군은 성경 읽을 때 눈물이 앞을 가려야 돼요. 눈이 통통 부어야 돼요. 그렇다고 신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그래도. 그래서 에스겔이가 뭘 받아먹느냐? 심판할 책을 받았어요. 1절에서 3절까지. 근데 먹어보니 꿀같이 달아. 예? 그 선지자는 계시록 10장같이 작은 책 꿀같이 먹고 배가 써도 예언하는 것이 1,300년 반 역사입니다. 한 길밖에 없어요. 지금 세계가요, 성경도 돌아가고 있어요. 성경대로. 겁먹지 마세요. 성경대로 유다가 승리했어요. 다리오 왕 2년 구의사 재단에 치대놓고 이겼다니까요. 74년도에. 그 75년도 오히려가 이겨나는데, 근데 하나님은 너무 범위가 넓어서 우리가 다 체험을 못해요. 그렇게 아주 가까이 만날 밥 먹으니까 밥 먹고 믿으라는 거예요. 밥 먹고 이사야 30장 믿으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14년. 그밥 먹어도 못 믿겠어요? 그럼 불태자야. 징조가 처녀가 아들 낳았다 해요. 제일 큰 징조지요. 우학적으로 처녀는 아들 못 낳아요. 남자겠지, 애 놓지. 그렇죠? 근데 마리아는 처녀야. 그런데 요셉은 옆에서 그냥 핫바지라. 그 신랑한테 준 거지. 신랑 아니요. 요셉과 마리아는 부부가 아니요. 약혼만 했고,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태어났다니까요. 임신 됐다니까요. 하나님 그게 뭐라고 베풀어요. 왜? 사람들이 처녀가 나오면 율법의 도에 당장 말해주고, 그래서 처녀를 아주말 만들어가지고, 응? 가면을 씌워서, 부부가 아닌데, 부부같이 만들어서 예수를 그 집에 보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는 그 키가 자라며,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장 몇 절이죠? 52절에. 그럼 예수는 신인데, 어린애가 걸어가면서, 해결아! 하면요, 세상이 깜짝 놀랐겠는데, 그죠? 한 2살, 3살 됐을 때, 30살 돼가지고, 하니께, 별로야. 별로야. 다할수 있다 하지만은 기가 막혀 안 들린다 그 말이요. 우리도 74년도 구의사 지도놓고 성전 승리 기호도 세웠는데 오히려 왜 역사나 가만히 있느냐?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영하고 싸운다니까요. 영은 우리를 막 무시하고 없인 여기고 예배 방해하고 그 용이 입을 딱 벌리고 어떤 여자가 해를 입었는데 해산하는데 막 배가 아파서 애쓰는데 도와주진 않고 아들만 놓기만 하면 내가 잡아먹는다고 딱 입을 벌려서 거기 무슨 성경 12장 했어요? 계시록. 그게 장로교요? 여자가 하나인데, 한 여잔데, 해를 입어서, 장로교, 해를 입어서요, 예수 피를 입어서요. 다르잖아요. 이 햇빛 같은 말씀을 다 밝힌 자가는 구의사밖에 없어요. 그렇게 용이 우리를 먹으려고 입을 벌리는 거요. 여러분, 용하고 싸우는 사람이 용을 모르면은 어떻게 싸워? 응? 아니, 지금, 군대에서 지금 폭탄 사고 나서 사람이 20명 다쳤는데, 하사관이 연습할 때 수류탄, 연습 수류탄 쓰고 남은 것을 그냥 모아놨다, 걔.
그 불이 붙어가지고 빵 터져가지고 누수 들었죠. 그게 군인이요? 군인, 그게 군인이라? 자기 아군을 죽이는 게 군인이냐고. 정신 상태가 틀렸어. 세상 군인이지만은, 그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군대지 마귀 군대 아니라요. 그 마귀를 다루면 안 돼. 마귀는 시기 질투하고, 원망하고, 옆에 사람 미워하고, 그걸 좋지 마. 난 너가 거룩하니 제가. 그게 마귀요. 예? 성신은 문둥이 달았죠, 문둥이도. 문둥이 아니고 안 올 수 있어요? 문둥이 옆에 오면 누가 문제 때려봐요. 우리 교인들 사랑하나 미워하나. 예? 한 연습해야 되겠어. 여러분, 애양원에 손 목사는 문둥이를 빨아줬어요. 문둥이가 이게 말초신경이요. 썩어요. 아파. 약이 없어요. 그 고름을 줄줄 나와요. 문둥이 보사. 그 물나는 문둥이. 물나는 문둥이 못 봤지? 되게 요즘 약을 먹어가지고 건성, 마른 문둥이. 오한 문둥이 물 안 나. 근데 이렇게 됐거든. 그 문둥이 박수 착착착. 근데 손 목사가 희망하니까 아이고 집사가 아파가지고 운이 이렇게 막 빨아주는 거야. 그렇게 문둥이가 목사님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래 했어. 왜? 그 예수 사랑이요. 근데 문둥이도 아는데 문둥이도 아닌데 옆에 한다고 오지 말고 책가방 털리면 그게 귀신이지 그게 성신이요? 예? 내가 소리 지는 건 참 좀 잘못해서 의구이 나가지고 말 안 들어. 말 안 들기 때문에 가르쳐 안 되기 때문에 이거 그냥 안 가겠다. 소리 빡치니 이렇게 가는데 우리 교인들 참 양심 놓고 와요. 그를 쫓아내야 되는데 가만히 못 구경한다. 그게 백마탄 군대야? 예? 아, 군대라면 대장만 듣고 쫓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마귀가 깔고 오는 거요. 응? 이거 마귀가 싸울 거요. 아, 그래도 집사인데 무슨 집사냐? 마귀 집사지. 예? 여기 말씀을 받아 먹었는데, 사람이 달라질 거 아니요? 그럼 여러분은 좀 달라질 것 같아? 그, 여기 올 때와 와서 하고 좀 달라질 것 같아? 뭐가 다르죠? 신경 지내는 거? 뭐가 다르죠? 예? 뭐 다르죠? 화내는 거? 물론 화도 나지요. 초맞을 때까지는 화가 난다고요. 그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되지. 그 역사적으로, 율법이 뭐고 은혜가 뭐냐? 그 차이점에 대해서. 율법은 예수 만나라고 준 목적이지 죄를 씻으려고 준 게 아니에요. 양 수천 마리 잡아도 죄는 안 벗겨져요. 양을 잡아도 양 같은 양을 잡아야 되지 어떤 양 잡으면 돼? 어린 양을 잡아야 돼. 세상 죄 걸고지 어린 양. 예수만 잡아야 죄가 나가지 세상 양은 수천 마리 먹어도 잡아도 피발라도 안 돼요. 그 그림자야. 그 바울사도가 율법의 마지막 종인데 예수를 죽이러 갔다고 죽이러. 예수가 누구지 몰라가지고. 근데 예수를 만났어. 담에 길에서. 그래서 빛이 비치니까 율법이 사라지고 뒤집어진 거야. 율법이 은혜로 바꿔진 거예요. 그리고 입에 고백이 뭐예요? 나는 의인이다. 그랬어요? 율법에서는 의인이야. 율법에서는 의인이 사울이요. 근데 예수 만나고는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도 개수야. 역사 났지요. 그게 율법의 역사요. 여러분도 죄인 개수요? 죄인 개수가 죄인 개수를 쫓아내면 안 되지. 같이 가야 되지. 그렇잖아요? 죄인 개수인데. 자, 여러분 성경 읽어 들을 때 조금 맛은 있긴 있어요? 뭐, 묵은 김치 그 맛이나? 묵은 김치 새콤하잖아. 달콤해? 그, 무언가시 심심해? 맛이 있어요, 맛이. 사명에 따라서. 응? 그래서, 4절부터는 겉면을 받아요, 겉면. 하나님의 종을 신같이 쓰기 때문에, 신같은 사람이 없으니, 만들어서 이래, 만들어. 고쳐서. 천지 만물은 6일 만에 만들었지만요, 말세종 하나 만드는 데는요, 80년, 40년 걸려. 예? 이 보통 공성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말세종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가나사나 무너지라 한다고 역사가 아니고 용을 잡아야 역사요. 아래 설득했더니 우리 유성희 집사가 목사님 그 저 CBS 목사 김 목사 그 주소 알았어요. 그 문자 왔어요. 그럼 당신이 질문해봐. 질문해봐라고. 창세기 3장에 뱀은 마귀가 아니다.
그 성경이 있느냐? 지금 해결 답이 아세요? 창세기 3장에는 뱀이 말한 글자가 없다는 거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창세기 3장과 성경이 이제 다른 거 성경 아닙니까? 예? 다른 것도 성경이지요? 근데 그분이 구약에는 뱀이 말한 글자가 없다는 거요. 이 사람 뭐래? 그러고 자기가 이사야 27장에 영이 있다. 아니, 사람 영 앞에 뱀도 있어. 꼬불꼬불 니오에단. 꼬불꼬불 니오에단 뱀. 근데 뱀하고 영하고 뭐 그걸 분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의 영은 이사야 27장 영과 비슷하다. 그리고 창세기 3장의 뱀은 마귀가 아니다. 뱀이지. 들에 강조한 뱀이지. 그것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 몇 번 문자를 주고 받았는데 유지사가 그 사람은요 처음부터 다르게 자기 제목이래. 다르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뱀은 용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이렇게 그렇게 배우고 갔죠. 그 유치원 학생마다 못하잖아요. 예? 아니 성경 보고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 갈 길은 종말론이지 은혜시대 목사님들은 한계점이 우리 선생이 가시면 그대로 해야 되죠. 그거 떠나면요 잘려나가. 예? 다 교수 되려면은 유학 갔다 와야 돼요. 영국이나 미국이나 가서 신학을 배우고 박사학위를 받아와야 돼. 그런데 성경은 그런 박사학위가 아니고 하늘에서 말씀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영적으로. 예? 그 우리는 하늘 신학이지 세상 신학이 아니요. 그러면 알파 오메가도 모르는 것 같아. 계시록에 세 번 있죠. 나는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다. 그럼 창세기도 하나님, 계시록 하나님인데 계시록에 영을 잡으니 옛 뱀인데 그 뱀이 무슨 뱀이냐고요? 답을 못 주더래. 예? 계시록에 영을 잡은 뱀이죠. 그 뱀이 창세기 상관 뱀 아니라는 거요. 이참 답답한 놉시다. 예?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아 그렇구나. 그것이 신학교 교수구나. 그것도 유지사가 오게 와서 처음에는 그 사람 신학을 났어요. 장로교 신학교. 그래. 자기 교수한테 편지를 보냈어. 목사님 세일이 뭡니까? 이사 사실상 구제 세일을 고하라 하는데 세일이 뭡니까? 물으니 그 교수 답이 이 사람아 세일은 새로운 것이야. 밥도 새로 하면 새밥. 옷도 새로 사면 새옷. 맞긴 맞지? 그런데 성경의 세일은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심판이요 세일은. 그렇게 신학교 교수가 그러니 거기 졸업한 학생들이 다 그렇잖아요. 응? 선생을 못 만났다 지금. 그럼 에스겔 만나면 되는데 이사야 만나면 되고 하나님이 보낸 종 만나면 되지요. 근데 이것도 구약 사람은 손도 못 댔어요. 받아놨는데 내용도 모르고 지나갔는데 예수님 와서 뚜껑을 열었어요. 내가 새 언약인데 내가 십자가 가져왔는데 날 믿어라 영생 얻으라. 그래 한 10분 이러고 갔었어. 가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척을 아들이 가서 조금 이러고 왔는데 나머지 어떻고 나머지 그 나머지 넘겨준 거예요. 그게 5장 7절이야. 응? 5장 7절이 예수가 받아서 여호와 척을 무슨 성경 5장 7절이야. 계시로. 그 요한에게 줬어. 근데 받은 사람이 죽었었고. 근데 원문은 받아난 해석을 몰라. 그 해석을 주려고 북쪽에 산 사람 준비시킨 종이 올라냈단 말이오. 예? 동방 땅에 세일 역사 나온 지오래. 북방 땅에 태생하여 올라냈다. 예. 그게 이래자거든요. 그 성경이 있어요. 스가랴 3장에. 대제사 여호수아는 예표의 종이고. 종인 게 아니에요. 예표요. 예표? 그럼 그 밑에 또 나와야 돼. 순위. 역사는 누구 하는데 순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세계의 말씀 다 새겨서 하루의 제약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나무 가지가 되는 거예요. 순금등 되거든. 그 순금등 되는 사람이 하실 수 없어요. 못한다. 여호와의 신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령과 싸우고 여호와의 종으로 왔으니까 종과 주인의 관계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내가 주인인데 너희들 종이지? 그래 비주설교를 했어요. 야, 어슴이 일에 들에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오면은 주인이 아이고 일했다고 밥상 차려주고 발 닦아주고 그런 주인이 있겠냐? 없죠? 어슴은 종은 종이야. 당연히 할 일 한 것뿐이고 주인은 계속 주인이야.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종으로 왔으니 종도로 자리해서
충성된 종들었고 예수님이 마태 24장에서 가르쳐줬지요. 무하는 종, 충성된 종들아. 그리고 때를 따라 양식을 먹고 나눠주라. 그랬죠. 근데 상대 쪽에 악한 종은 술친구로 더 먹고 마신다. 그때 주인이 와서 쫓아내버린다고. 그 교회는 둘로 나눠져야 돼요. 예언을 먹고 가는 교회, 첫째 교회. 예언을 안 먹고 세상 학문, 세상 사람들 소리 듣고 모이는 음력 교회. 둘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이제, 검면을 받았는데, 에스겔이는 그때 받은 검면이 그때 된 게 아니고, 지금 되겠다, 지금. 그래서, 7절 말씀. 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구약 이스라엘은 아니요. 우리도 이마가 굳어요. 고집 있어. 원죄 때문에. 마음이 강박하여.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그게 에스겔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영이 나타나면 우리가 못 보잖아요. 그게 사람을 보내. 대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하나님이 바로 에스겔이요.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직접 사람으로 왔지만은 사도들은 사람이요. 땅의 사람이요. 그게 예수님이 피로 샀기 때문에 사명 때문에 성령을 부어줘. 성령. 그 성령 은사거든요. 은사. 그 마세 종의 건세거든요. 그 이 말씀 지금 먹고 있어요. 건세 옵니다. 초막절에. 그럼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좀 드렸는데 하나님도 참 힘이 많이 들어요. 말씀 같이 주면 딴소리하고 예언도 안 믿고 공부도 안 하고 마귀만 따라다니고 그냥 둬야 돼요. 일해야 돼요. 그래서 호련이 나타난 건수 역사인데 우리 생각밖에 하나님 시간폭에서 시간폭. 시간폭 되면 좀 땅 치면 끝난 거예요. 우리 시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운전수 손도 운전수. 운전할 수 있는 사람. 나도 운전해요. 차가 없어 그렇지. 근데 신호등이지 신호등. 응? 그러면 빨간불이 딱 돌아오면 가야 돼요 써야 돼요? 가도 괜찮아? 가도 괜찮아? 죽으면 되니까. 그러면은 율법이 모세로부터 출발했네. 청신호야. 모세가 파란불을 켜서 가는데 세례가 그렇게 빨간불이 딱 켜져서 그럼 멈춰야 되죠?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 율법 교회요. 신호등을 몰라. 시리의 때를 모른다 이 말이요. 그러면 천국 복음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출발하면 유대 사마리아 딱 그때 끝났겠죠? 끝난 지가 130년이야. 예? 또 130년 되면 빨간불이 켜졌거든요? 여기 끝났다. 끝났다. 차를 바꿔타야 된다. 계시록을 바꿔타야 된다. 예? 그 계시록도 타고 가다가 또 언제 가면 빨간 모릅니까? 정월 24일을 끝났다. 수동이 모든 게 시간 때가 있다고요. 그걸 모르니까 붙였다란 말이요. 그 성경 읽고 들으면요. 다 깨달아져요. 깨달아집니까? 그럼 예수 냄새 납니까? 예수 닮아집니까? 예수 닮아지는데 이렇게 목소리 크게 지는. 예수님도 의분이 났더니 뭐 뒤집어 벗어 성전에 갔어. 자식들이 어디 이 집에서 비둘기 팔고 소 팔고 양 팔고 막 뒤집어 벗었지요? 그땐 예수 아닌 같아. 어? 그렇잖아요. 그 온유하신 예수님 막 뒤집어 벗고, 응? 성전 청소했다고요. 여러분 청소할 때는 좀 마음이 강하지? 막 쓰레기 버리고 막 이러지. 예쁘게 하면요. 청소도 못해. 다 버릴 것도 없어. 다 쓸게라. 응? 이제 주님 재림 때는 교회를 청소해야 돼. 그래서 에스겔이가 예수 재림인데,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아, 네 백성 네 말 안 들어. 곧 내 말은 안 듣는 거야. 그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간에 누가 있어요? 에스겔이 있는 거예요. 그 에스겔 말 안 들으면 곧 주인을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말 잘 들어야 되죠. 하나님 세운 종이요. 아무리 못생겨도. 응? 못생겼어요? 그래도 생길 건 다 생겨서. 그런데 지금 빛이 못 나가잖아요. 어둠이 덮여가지고. 응. 어둠을 뚫으면은 나가는 거예요. 응? 흑암 뚫고 나가도다. 그래서 계시록 9장이 다섯이나 팔인데 악마 득세. 하나님이 5개월 되나 가지 전삼년은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지금 전삼년 1개월이요. 예? 그리고 이제 중앙기 다 세워졌는데 말씀 다 밝혔는데 언제 나가느냐? 항충이 와야 돼. 항충이. 5개월의 한란이 우리 앞에 온대도 원수 피해 없도록 완전 역사 합소서.
5개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얼마, 몇 년 동안 건축했을까요? 모르죠? 성경 없어요. 말씀 받기는 120년 전에 받았는데, 방주 건축은 성경에 기록이 안 됐어요. 그 추측상으로. 몇십 년 맞는 것 같아. 어? 그 나무 잘라다가, 제재수도 없고, 톱도 없고, 돌도 없기로, 돌도 없기로 나무를 끝에 깎아서 갖다 붙였을까요? 난 내주, 나중에 부활하면 노아 만나면 좀 업어주려고. 네. 형님 수고했다고. 네? 이거 그런 마음 없어요? 노아가 수고 많이 했죠? 우리에게 구원의 교훈을 용으로 방주 짓고 구원 받았다. 근데 그 방주가 물 위에 몇 달 동안 떠 있었어요? 150일. 비는 며칠간 쏟아졌어요? 40일. 그래서 살았어요. 그러면 방주와 관계없는 사람은 살아있어도 죽었다. 예. 방주를 모르는 사람은 살아있어도 부자가 돼도 아무리 건강하고 논밭이 많아도 집이 많아도 죽은 목숨이다. 그렇다면 지금도 구유사 모르고 에스겔 모르고 세일 모르면 살아있어도 죽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죽음의 길을 갈 거요? 살로 갈 거요? 그래서 왔잖아. 그래서 왔지요? 돈 벌러 왔어요? 이것도 돈으로 치면 큰 돈이지. 응? 지구 땅을 사는 돈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야, 내가 너를 보낼 때에 아주 이마가 금강사같이 만들어서 이사야 50장에는 부시돌같이 만들어서 부시돌 응? 스가랴 4장에는 머리돌 줘서 버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거짓말 못하죠. 그 우리 재단이 무슨 재단이요? 머리돌 재단. 부시돌 재단. 부시돌 봐서요? 나도 부시돌로 장난만 했어요. 우리 어릴 때 성냥도 귀해요. 돈이 비싸. 그 부시 서서 불 일으켜서 소죽하고 밥했어요. 그 부시 잡히면 손가락 막 날아가고 아파. 아주 돌이 창돌 깨면요 칼같이 날리서요. 가다가 쇠를 강쇠를 가지고 치면요 불이 퍽퍽 나. 그거 봐서요. 부시도 부치는 거 맞냐고요. 그 돌이 우리를 가치는 거예요. 너를 건드리면 불이 나간다는 거야. 손만 대면. 그래 손 대볼래요? 언제 5달 동안.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은 전투에 강춰놨어요. 자 이사 49장에 하나님이 나를 못해서 택해서 나오게 하고 혀를 막아나 사지 갈아가지고 전투에 집어넣었다. 그렇게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스가랴 9장 13절에 헬라가 올 때 화살로 쏜다는 거야. 헬라가 올 때. 그 푸틴 올 때 쏜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75년도 왔어요. 와서 죽었어요 다. 징계를 먹고 있어요. 그럼 전쟁 끝났는데 왜 가냐고. 우리가 뭐 아직도 이 먹고 무장이 안 됐잖아요. 이걸 먹고 변화가 돼야 되는데. 예? 하나님이 무소불능하신데 말씀해놓고 그냥 버린 게 아니고 일점도 변치 않고 다 이러는 거예요. 그 8절 보세요.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네 이마로 하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금강석. 다이아몬드입니다. 금강석이. 근데 예레미야 51장 20절에는요. 야곱은 철퇴병기라. 철장건세라 말입니다. 계시록 2장 27절에 예수님이 두 아들에게 편지 보냈어요. 이세벨 사상만 이기면은 철장을 준다는 거예요. 이 사상전쟁이 지금요. 여러분이 귀신한테 끌어다니면요. 성경이 밤중이야. 성경이 뭔지 몰라. 봐도 모르겠고 들어도 모르겠고 졸음만은 졸음만. 여러분 잠을 잤으면 좋겠어요? 한 일주일 잡으세요. 일주일 잡으라고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잠이 계속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큰일이요. 영적으로 밤중이라. 해결책이 없어. 그래서 에스겔 빛을 비추면요. 살길이 터진다는 게. 그게 37장. 이 말은 빼더라. 죽었다. 소망 없다. 말씀 들어. 그 뼈가 막 붙어서 군대가 돼. 그게 13만 4천 명이요. 그거 줄렸고 에스겔에게. 이사야는 야 세일을 구해. 새로 만들어줄게. 그 모델이 6장 5절에 이사야가 보좌를 보니 깜짝 놀라가지고 하루도 안 와요. 그걸 하나 고쳐줬잖아요. 그렇죠? 그 율법을 1500년 읽은 바울사도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오라나는 공공한 사람을 하고 살아났다니까요. 자 율법에서 빠져나오는 구멍이 뭐예요? 오라나는 공공한 사람. 로마서 7장 24절. 그렇죠?
그럼 앞으로 3대 볼 때에 하루도 안 한 사람은 하늘에서 빠져나온다 이게. 그 읽어보니까 하받을 것도 복받을 것도 우리 마음속이 내 마음속이 예? 여러분 마음속 선악이 있었어요. 선악했어요? 그때 성신 받고 부드러졌지요. 그래도 졸면요 선악같이 나옵니다. 졸면은 졸면은 딴 생각하면은 그 날씨가 자였으니 그들이 비록 폐역한 족속이라도 자 예루살렘이 폐역이요 폐역이 아니라 폐역이요 아주 막에 막 집어버렸어. 선악과 먹여서 죽여놨다니까요.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자 우리 할 일은 마음으로 영적으로 육적이 아니요 내 생각이 아니요 성신의 인도로 마음으로 받아 귀로 듣고 들려요? 귀가 두 개요. 마귀의 말 듣는 귀가 있고요. 예수님 말 듣는 귀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어느 말에서 좋아요? 예수님 말씀. 그래 편도 자석하지. 즐겁게 기쁘게 예? 반응이 심찮아. 아니 말로는 좋다 해놓고 행동이 안 따라간다? 당연하지. 왜? 선악과가 불렀길 바라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절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자 지금 예루살렘이 세 번 잡혀가는데요. 시드기야가 세 번 잡혀갔죠. 그 앞에 에스겔가 마지막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근데 다니엘은 잡혀가서 바벨론 가서 70년 동안 선지자 했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 오늘 교인들이요 흑암이 덮여서 귀가 없어요. 눈이 없어요. 캄캄해요. 성경 말하면요 다 안다고 하지 말라 그래. 그러죠? 다 안다고 모르면서도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그럼 책임은 누가 지느냐? 에스겔을 보내는 하나님의 책임을 지지. 너는 신부름꾼인데 내가 하는 대로 해. 네가 받은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건 내가 이런 심정으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안 들어도 괜찮아요. 나는 사명이 있어서 듣든지 말든지 하라고 하는데 근데 듣는 게 좋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안 들어? 끝까지 안 들어? 안 들어 살 길이 없어요. 육체가 썩어 이제. 이미 선악과가 왔기 때문에 선악과를 없애는 길은 이 말씀 다 새겨야 하루에 죄가가 싹 날아가는 거예요. 원죄가. 12절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보십시오. 에스겔이가 땅에 살지만은 역사는 우의 역사요. 성령이 에스겔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신 받으면요 성령의 사람인데 말씀을 중심에 살아야 돼요. 그 실패가 많고 실수도 많고 부족도 많지만요 성령이 책임을 져. 알았어요? 성령이 여러분을 길러낼게요. 기도 대주고 책망도 하고 야단도 치고 응? 느낍니까? 부족이 많아요 적어요? 많지요. 그럼 다 내 탓이요 네 탓이요? 내 탓이요. 마귀는 교만해서 나는 다 됐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보기 싫으니까 저 멀리 가라. 그래서 옆에 못 앉게. 예? 하도 혼자 앉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요. 의자가 네 사람 앉은 의자인데 하도 혼자 앉은 사람은 그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어. 옆에 오기 싫어 알거든. 근데 정이 많은 사람은 사람이 모여들어. 모여들어. 옆에 가까이 와. 그다음 정이 없는 것 같아. 혼자 앉는 사람은. 아, 오늘 뭐 수요일 금요일에 사람이 적어 있겠지만 주일날 보면요. 여기 네 사람 왔는데 꼭 그 사람 둘만 앉아있고 둘만 앉아있어. 왜? 저거 오지 말라는 거야. 그 잘못됐죠? 예? 그 성령은 아니죠? 만약에 세 사람이 왔다 합시다. 자리가 없어. 그럼 내가 일어서 자리 비켜줘야 되죠? 예? 근데 내가 딱 앉아서는 너 오지 마,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그러면 그게 교인이요? 막 사탄이요? 사탄이잖아요. 딱 보면 몰라요. 응? 그 왜 왔어요? 예비한 게 아니고 방역군, 방역군. 옆에 사람 쫓아내고 지 혼자 앉아서 지금은 특집대장이야? 응? 그런 사람은 교인이 아니에요. 영이 잘못됐어요. 예? 영적 전쟁이지요. 육적 전쟁 아니에요. 평생 예수 믿어도 바세교는 안 돼요. 바세교는 마귀 백성이요. 그럼 에스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듣든지 안 듣든지 하라는 거예요. 주인이 그렇게 종에게 보냈다면 종놈 주저에 뭐 바빠서 막 못한다 그런 핑계는 안 돼요. 그러면 그 종은 쫓겨나요. 알았어요? 그럼 주님 재림교회 쫓겨나 사람 손들어 봐. 쫓겨나 사람. 쫓겨나 사람. 그럼 영접한 사람. 그럼 듣든지 안 듣든지 하라 그건 안 하는데 영접 못하지. 응? 그래서 14절에 주 예신이 나를 들어 올려드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에세겔이 마음에 의문이 찼어요. 이 백성들이 예언을 듣지 않는 거요. 전해줘도. 여러분도 이거 전하다가 안 들으면 속에 속상하지요. 의문 나지요. 에, 받지 마라. 죽으라고. 이거 받지 말고 죽으라고. 그런 마음 들지요. 그거 똑같아. 그게 분이 값 찼어. 의문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도 말 안 들으니까 그런 마음 생기지. 선한 마음이요.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감동이죠? 그게 에스겔 자연인이 아니고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서 종으로 쓰시는 거예요. 14만 4천, 그래야 됩니다. 일곱 명이 와야 되죠? 안 오면 감나무 가지 못됩니다. 이래 내가 데라비베에 이르려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 마을 강가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 민답해 7일을 지내리라. 7일을 지냈다. 민답이라는 것은 놀람 중에 침묵을 지키는 것. 정신이 없어. 일주일 동안 말씀 받아놓고 보니까. 16절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사명이 파수한다 파수. 응? 예루살렘을 지킨다. 교회를 지킨다. 응? 양을 지킨다. 파수꾼.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렇게 에스겔가 바로 땅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요. 응? 선지자는 하나님 보낸 종들이요. 그 예언은 하나님 말씀이지 사람의 것이 아니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선지의 말을 들어야 돼요. 선지가 뭐 무식하든지 유식하든지 뭐 병신이든지 말이지. 어떤 사람이 해도 하나님 보낸 종은 종이요. 응? 하나님과 우리 관계지 그 중간에 종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인의 종이 신분을 맡는데 주인이 말씀 주면 받아야 되지. 여러분 우체부 집에 들어와요? 택배는 들어오지 택배는. 그 택배 온 사람이 문등이야. 그러면 택배 들어서 받아야 되지? 예? 받아야 돼 그래도? 나만 상관없다. 택배가 내가 문제지 배달부는 문제가 없다 이래요. 예? 하나님 종은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예? 전달해 줘. 근데 하나님과 나가 문제지 종은 문제가 아니에요. 종은 종도 못하면 하나님께 명받고 쫓겨나고 백성도 안 들으면 쫓겨나고 그래요. 그게 종을 놓고 원망하지 마요. 설교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하지 마. 난 설교 본문 읽었지만 다 끝난 거예요. 읽어 듣고 내가 뭐 잘 못 읽었어요? 그럼 본쳐야 돼. 뭐 잘못 읽었어? 난 본문도 읽었는데 그럼 본문도 들었어요. 그럼 다 끝난 거예요. 듣고 순종했느냐 그게 문제거든.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들으면 못 펴. 그렇잖아요? 여기 와서 이 말씀 듣고 내가 살고 남을 살릴 마음으로 전도하면 하나님 일하는 거고 나도 죽고 남도 죽이면 그건 악한 종 한 달란트. 예? 여러분 다섯 달란트 받아야 되겠죠? 다섯 달란트. 1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악인은 심판받지요. 죽지요.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파수꾼은 다른 사람 생명을 책임진 사람이요. 우리 전방의 군인들 밤낮으로 지켜요. 보초서요. 그 보초병이 뭐 나가서 뭐 자리를 안 지키고 놀았는데 그 구멍으로 적군이 들어와서 그 누가 책임져야 돼? 그 사람이. 예? 그 사람이. 옛날에는 파수 쓰면요 목을 잘라가요 이민군들이. 졸다가 목을 잘라가. 응? 육신 군인도 그래요. 뭐 영적 군대도 우리가 예언을 읽고 듣고 지킨다는 거 다시 예언한다는 거 영적 군대요.
이거 우리가 안 하면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요. 피가서 찾겠다. 또 내 심부름 안 하고 어디 갔다 내냐고. 아이고 뭐 먹고 살게 바빠서 돈 버느라고 못해서면요, 그럼 돈하고 같이 불타 죽으라고 보내버리는 거예요. 예? 지금이요, 하늘로 갈 때가 왔는데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 사랑하면 되고, 사랑 안 하면은 문제가 있어요. 심판 받아야 돼요. 그 이 심판의 책이라니까요. 복음 심판이요. 행위 심판이 아니고 복음을 줬는데도 순종 안 했다. 이 책임져라. 하나님 아담 만들었죠. 수락 먹기 말했겠죠. 근데 먹었어. 그냥 뒀어요. 죽였어요. 죽었어. 알파 오메가 그래요. 그래서 에스겔이 앞서 갔으니 우리 뒤따라가야 돼요. 뭔 말인지 몰라도 읽어 들으면 돼. 그 성경이 와서 알려줘요. 역사는 성경 역사지 인간 역사가 아닙니다. 20절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 의인은 기억할 바 아니라. 어떤 분들은 신앙을 자랑해요. 내가 젊을 때 예수를 잘 믿었는데, 교회를 몇 개를 세웠는데, 근데 요즘은 술 먹고 타락해서 그냥 나거든요. 그럼 지나간 그 역사가 무효가 돼. 그때 신앙은 항상 현재 사건이야. 어제 잘했더라도 오늘 잘못하면 안 되니, 어제 잘못해도 오늘 잘하면 되니까 현재 사건이야. 네?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하나님 죽인대. 하나님 종을 보내면서 너내말안 들으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 듣고 사는 게 좋아? 마음대로 살다 죽는 게 좋아요?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럼 에스겔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 저 악인이 자기가 지었잖아요. 나도 바쁜데 왜 나한테 그 죄를 물어요? 너는 내 종이잖아 그 말이에요. 종이 되기 때문에 종의 사명이 깨우치는 사명인데, 전도 안 하면은 우리 몸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 전도하고 변화되는 게 좋아요? 마음대로 살다가 북박하려 죽는 게 좋아? 솔로몬 성전에 레위지파가 세상지파요. 열지파 죄를 다 걸어주고 양자고 제사드려. 근데 아수르 바벨론에게 다 잡아갔어. 왜요? 헛된 제사 드렸어. 엉터리 제사, 가짜 제사. 재물을 가져오는데 병신 양을 가져. 병신 눈 가진 거, 절도가래요. 병든 거. 예? 그 주인을 무시한 거죠. 무시하는 거. 오늘도 예배도 하나님을 공경하는지 무시하는지 그 사람 생활에 다 나타나. 얼굴에 나타나, 얼굴에. 예? 나타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안 봐요. 중심 보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 내려오리. 마음이 겸손한 자와 같이 하는 여호와라. 우리는 부족이 투성이요. 왜? 아, 시편 50편 봐요, 다윗이. 하나님, 엄마가 죄인이에요. 그렇게 죄 있는 여자의 아들이 죄인이 아닙니까? 맞죠? 그럼 아담이 죄 지었어요. 우리는 아담 계통에 이미 죄를 가져왔어요. 태어나서 죄인이 아니고 나올 때 죄를 거머쥐 왔다니까요.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죄에 대해서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죄 문제를 자기 죄나 남의 죄나, 죄는 여러분이 판단을 못 해. 죄에 대해서 손대면 안 돼. 죄쯤은 예수가 다 거머쥐 갔어요. 예? 그럼 지나간 죄만, 현재의 죄만, 미래의 죄까지 다 가져갔대? 믿어요? 그거 안 믿어요. 믿는 사람이 적어요. 내가 죄를 짓는데 이게 사해 졌는지 모르겠다고 만을 부응해서 하나님 작년에 죄진 거 어떻게 사해 졌어요? 그냥 남았어요. 그래도 말한다. 그 믿음이 없어서, 그게 믿음이 없어서. 죄사함한 사람은 바울이 같이 남의 죄를 간섭하면 안 돼요. 성신이 알려줬어요. 근데 남의 죄 간섭하지, 남의 부족, 남의 잘못, 남의 허물, 뭐야 하지만 자꾸 아무개 집사 발가락이 6개인데 말이야. 응? 한개 수술했대. 그 해도 어떡하냐? 왜 남을 간섭해? 그렇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자꾸 남의 잘못이 눈에 보여. 이큰 시험이라니까요.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와서 빠져나와야 되지. 그 율법 주신 목적이 예수 만나라 했는데, 뭐 만났죠? 유대인들은? 그러면 세일을 준 목적은 재림주 만나러 줬다, 재림주. 그 세일이 뭡니까? 모든 예언서 90%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용도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 만나?
그래, 그렇게 너는 할 일은 뭐냐? 읽어, 들어, 두 가지만. 읽어, 듣고야. 너 역사 못해. 역사는 성신이 하시지. 그래서 19절에, 20절에,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 의인은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보십시오. 그렇게 불탈 때는 가다 걸려 넘어져요. 그 은혜로 택한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야곱 중에. 율법에서 올 때에. 그 다음에 은혜 받은 사람 중에 환난시대 택한 또 따로 있어요. 성경 방마다, 안마다. 그 위에서 결정했지. 내가 결정 아니요. 선택받은 사람은 이 말씀 들으면 꿀맛이 나고 마음이 끌리고 따라가지만은 불탈 때는 못 따라가요. 우리 세일교단 보세요. 예표 시대에 14년 동안 수백 명이 수도원 출입했어요. 그 목사 장로도 전도사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다 떨려서 나 혼자만 남았다니까요. 다 떨렸어. 유월절 400년 에집트 종살로 홍해 건너가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 건너갈 사람 도망가요, 2명. 다 떨렸어. 그게 우리 거울이요. 그게 내가 가는지 안 가는지는 위에서 결정되어 있고, 이 말씀 읽고 들을 때에 좋다는 사람은 지금 바로 가는 거고, 뭐 별로야. 뭐 작년에 역사 났다고 하더만 또 역사 안 나고, 역사는 벌써 75년도 났다니까요. 아직도 안 믿어요? 그럼 돌려. 75년 갑시다. 75년과 74년도 924 믿고, 두 번 하면 안 믿겠나? 아니, 한 번에도 안 믿는데 두 번에 믿겠어? 안 믿지? 그게요. 기름이 불려, 기름이. 성령 기름이 아니야. 학계서 불이 팍 붙어, 불이 팍다. 응? 폭탄이 돼. 학계서로 폭탄이 돼야 되지. 폭발돼야 되지. 그래서 예언서가 다 내게 와서 기름이 반해져서 말씀이 양식이 되지. 학계서 모르면요. 안 돼요. 그래서 예표종 인해자도 학계서 몰라, 못했어요. 하면 안 돼. 큰일 나. 그 우리 주변에 모든 동방에 사는 목사들 있잖아요. 학계서 못해요. 세일을 못해요. 유다가 한국 것도 못해요. 예? 그러니까. 말씀 도둑질이 다돈 벌어먹는 거예요. 응? 돈 벌어먹어. 돈 많이 벌을 때 캐. 김하복이 문제였으니. 응? 왜이 말씀 팔아먹어가지고 사람들 모여드니까 돈 많이 바쳤어. 그 말씀 도둑놈은요. 하나님이 심판하게 돼서. 내 말을 도둑해는 이 숭굴레는 목자더라. 오늘 아침에 읽었어. 예레미야서. 응? 오늘 몇장 봤어요? 23장? 숭굴? 말씀 도둑놈? 심판한다. 21절에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함으로 자 이제 택한 사람은 에스겔서를 따라오고 불태자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 택한 종은 택한 종을 만나게 되고 불택한 종은 불택한 사람은 종을 못 만나요. 만나도 걸려 넘어져요. 그리고 이사야 8장 14절에 이사야 집에 아들이 둘 태어나죠? 그 큰아들은 인애자야. 그 둘째는 아빠 할때 벌써 역사 났어. 아수르가 우리 유원수, 북한과 중국 잡아갔던 그 75년도요. 아빠 할 때, 응?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걸려 넘어지 되거든요. 근데 아수르가 막 쏟아질 때, 인마의 날개로 보호해줘요, 보호. 그 이사야 8장 안 맞으면 아침 빛을 못 보고 육체가 죽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들이 하는 말이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 저주하고 흑암에 끌려간다 했어요. 8장 20절 이하에. 그럼 22절에 자 입을 열고 닫는 것을 하나님이 예, 말씀했어요. 그 에스겔에는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성실히 역사해서 역사는 성실히 하시지 에스겔은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 역사는 7년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실수투성이 제 덩어리가 뭘 합니까? 성령의 기계로 써야 되지. 자동차가 기름 없어도 갑니까? 왜못 가? 밀면 가지. 근데 기름을 내면은 기대로 간다고요. 그 성령을 기름으로 비유했어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들로 나가서 나가라. 에스겔 보냅니다. 들로.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가니 여호와 영광이 거기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바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자, 에스겔의 바벨론 잡혀가서 5년 있다 계시봤는데, 그바 강이 에덴 동산의 강 중에 하나죠. 히떼겔, 기손, 기손, 기혼, 또 유프라데. 그 이런 큰 강가에서 앞으로 심판을 예언을 받는데, 내가 곧 엎드리니, 자, 에스겔이가 엎드렸어요. 주의 신이 내게 임하사. 신의 역사입니다. 나를 일으켜 세워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자행자직이 아니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나가. 때가 안 돼도 들어와. 있다도. 때가 되면 임요로. 입을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이지 종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25절 인자야 무리가 줄로 너를 동여 매리니 피파기죠.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우리도 지금 지뢰같이 땅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사 41장 15절에 14절에 내가 네 혀로 네 입천장에 붙게 하여 혀가 천장에 붙으면 말 못하죠. 너로 벙어리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폐역한 족속이므니라. 그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왔는데 바벨론에 거의 다 죽적이들이요. 폐역해서. 그런데 수르바벨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나와요. 70년 되면. 근데 에스겔에서 못 들은 사람은 못 나와요. 그때 그 당시도. 거기 에스겔은 야 가. 들어가. 너 백성 만나. 전해봐. 그 다음에 집에 둬라. 입 열지마. 하나님이 쓴다니까요. 종을.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네 입을 열리니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면 입이 열려. 어떨 땐 전도도 잘 되죠. 말도 술술 나오죠. 그거 느꼈어요? 어떨 땐 말도 안 나오고 막 소문사 나고 그럴 때 있죠? 그거는 그 주변에 택한 적 없어서 그래. 택한 적 있다면요 하나님의 종을 감동해서 잘 전하고 전해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살아야 돼요. 오늘은 재수가 없어서 그 재수 찾지 말고요. 하나님이 뜻을 이루신다고 우리를 통해서 하기야 세상에 태어나서 마지막 때 하나님 종된 것이 행복이지요. 응? 그럼 21세기에 지금 70억이 사는 지구촌에서 하나님이 택한 구의사재단 한 구원자 수르바벨 최고의 행복자인 것을 알아주세요. 지금은 답답하고 어려움이 많지만 응? 성경이 이루는 과정이요. 예수님 가신 길이 일대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아버지 왜 나 버리십니까? 우리 부자지간이 말이오. 난 이렇게 내 팽개쳐서 버립니까? 그 아버지 가만히 있어. 네 말 다 했냐? 그래 부활을 가리켜 수고했다. 그 말이 예수님이 유월절 갔다. 우리 뭐 초막절 일꾼도 예수님 따라서 좀 핍박받고 혀가 마르다가 사정 욕도 먹고 버림도 당하고 막약 싸우다 넘어지 죄도 짓고 예?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서 마귀를 못 이깁니다. 이긴다는 건 그 거짓말입니다. 네? 이긴 자 감람나무 밭에서 왜 죽었어요? 안 익었어. 그때 그분 살아있을 때 이긴 자. 그걸 했죠. 이긴 자 했죠. 근데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 이긴 자는 성경 이루는 말씀의 종이 한 사람이 있어. 일곱 명으로 역사해서. 그거 날 때부터 다스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 거 뭐 가질 게 있어요? 지금 없지요? 그 누가 그런 마음 줬냐 하나요? 성신께서. 세상 거 가져봐도요.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종은 날 때부터 끌고 다녀. 끌고 다녀 실현시켜. 그래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모세 역사다. 예, 모세가 80살이 말이요. 예? 하나님이 가. 아이고, 하나님 내 나이가 80인데요. 말도 못하고. 그리고 보낼 만해서 그걸로 보내세요. 그렇게 너 지금 뭐라 하노? 내가 지금 40년 40년 두 번 기르고 너를 길렀는데 너 지팡이 없대지 마. 지팡이 던지라고요? 딱 던지면 뱀이 된단 말이오. 그럼 뱀이지? 그럼 꼬리 잡아 대가리 잡지 마 깨물린다. 꼬리 잡으면 또 지팡이 되는 거요. 원래 이상하네. 그러면은 네 손을 품에 넣어봐. 이건 이렇게 빼. 운동이야. 다시 줘 넣어. 멀쩡해. 그래도 못 가겠냐? 그래도 못 가요.
그래서 못 끝나는 거야. 이게 선악과 폐역이 있어서. 그래, 한 달개 등을 만지면서, 사람 달개 등을 만지, 등을 만지면서, 야, 미안하다. 사람이 없어, 너밖에는. 네가 가면은, 바로왕이 너보고 하나님 가고, 너 형도 너보고 하나님 해. 내 대신 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보면요. 그래, 가세요, 안 가세요? 갔죠? 좋은 건 주인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도 없는데요. 힘도 없는데요. 미련 없는데요. 무식쟁인데요. 돈도 없는데요. 그러면 열방샘을 줄게 가. 입을 고쳐줄게 가. 세임 줄게 가. 다 중간에 돼. 뭐가 납니까? 가야 되죠? 가야 돼. 그럼 27절에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네 입을 열리니 이거 우리 초막에 입 열립니다. 그러면 보통 집사람이 입이 열리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계시는 예언서가 다 나오면요 그 주변 사람이요 다 자빠져 버려. 응? 신학자도 말 못하는 이 종말론을 집사가 따라라라 하면은 자신도 놀라지 자신도. 그럴 때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꾹 참고 말씀만 받아먹는 거예요.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우리 교회도 둘이에요. 듣는 사람, 듣기 싫은 사람. 여러분은 듣는 쪽이죠? 여기도 듣기 싫은 사람 있어? 그럼 오지 마세요. 다음부터 듣기 싫으면 안 돼요. 듣고 싶어야 돼요. 지금 듣고 싶어요? 그들은 비약한 족속이라. 선지는 위에서 말씀 좀 먹여서 쓰는 것이지 인간이 못한다고 말이요. 우리 힘도 능도 쓸데없어요. 일곱 명 역사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마치 봅시다. 28장입니다. 이 성경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기고 또 이기고. 하나님의 완성계약 변함없이 이루어지니 나의 소망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날에는 기뻐도 즐거운 완전한 신 완전한 몸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나에게는 완전함이 크고도 영원한 주의 영광 누리리라. 하나님의 영원한 것 네게 주고 네게 주리. 모든 것에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는 사람 기쁘고 즐거운 완전한 신 완전한 몸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나에게는 완전함이 크고도 영원한 주의 영광 누리리라. 하나님의 한번 역사 너에게도 나에게도 주의 기도 성도 기도 합하여서 이루어지니 기쁘고 즐거운 완전한 신 완전한 몸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나에게는 완전함이 크고도 영원한 주의 영광 누리리라. 주의 나라 들어가서 들고 나도 누려보자. 너의 영광 나의 영광 행한대로 받으리라. 기쁘고 즐거운 완전한 신 완전한 몸 주님께서 주실 때에 나에게는 완전함이 그거로 영원한 주의 영광 누리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천지 만물을 주어신 복에 그런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받을 자격에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줘서 받는 것이니 죄도 없애주시고 고쳐주시고 이렇게 폐역하고 쓸모없는 솔로몬 성전을 수르바벨로
뒤집어엎어서 회복시키듯이 오늘 필요상 교회가 다 음료가 되고 짐승을 타고 가는데 구의사 재단에서 하나님 인으로 뒤집어엎어서 건세를 주어서 영을 잡고 짐승을 잡고 이 땅에 주님이 나라를 세울 때에 아버지께 크신 영광이 올라갈 줄 믿습니다. 우리 종으로 불러싸오니 종된 자리에서 무조건 복종 순종해야 되지 된당 된당 풀을 들이면 풀을 달지 말고 순종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계 헌금 감사금 받지 손길손길 머리 위에 말씀으로 역사하시사 첫대 행복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